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확인됐습니다. 기행 등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을 정치 폭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도 폭력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비밀 경호국의 경호 실패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공원을 포함한 시에라네바다 일부 지역에 9월 이례적인 강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가 진화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오늘 새벽 4시 22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팔로스 버디스시가 주민들에게 주택 안정화 프로젝트를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민간인 우주 여행으로는 역대 가장 위험했던 것으로 평가된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가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17세기 정치적인 암투를 그린 드라마 쇼군이 어제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무려 1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한국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민생 회복과 의료 공백 해결을 외치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랜타와의 어제 경기에서 9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홈런포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캐롤라이나를 25대3으로 대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반면 LA 램스는 아리조나에게 10대41로 대피하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9.6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안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안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소유 골프장이었습니다.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를 노린 암살 시도가 적발된 직후 수사 요원들이 투입돼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후 1시 반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번 홀을 돌던 무렵 앞선 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을 둘러보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덤불 속에서 울타리 안으로 총을 겨누고 있던 괴한을 발견하고 발포한 겁니다.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골프코스를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당시 한두 홀 뒤에 있었다. 요원들이 먼저 도착해 안전을 확인하다가 소총이 겨누어진 걸 알아차리고 교전을 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버리고 자신의 SUV 승용차로 달아났지만 얼마 못 가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갖고 있던 조준경이 달린 AK-47 소총과 배낭 2개 그리고 액션 카메라를 압수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조준경이 달린 AK-47 소총과 울타리에 매달려 있던 배낭 2개에는 세라믹 타일이 들어있었고 촬영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고프로 장비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살 라이언 라우스로 확인됐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는 사건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나를 놓치지 못할 것이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을 브리핑 받았고 트럼프가 무사히 안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 고성능 촬영 장비 고프로를 설치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살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해당 기기의 대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 했을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총을 겨누고 있던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내 덤불에서 조준경이 달린 AK-47 스타일의 돌격 소총을 발견했고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울타리에는 고프로와 가방 두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프로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 촬영을 전문으로 개발된 액션 캠코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각 기능을 탑재한 초소형 기기로서 휴대가 쉬워 일상적인 야외 촬영에도 많이 쓰이고 인터넷 생중계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 고프로가 소총이 발견된 현장 울타리에 장착돼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용의자가 사격과 그 결과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58살의 용의자는 우크라이나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분노를 표했는데 이게 혹시 범행 동기는 아닐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소셜미디어에 자원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몇 달을 보내며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뉴스위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비록 자신은 나이가 많아 우크라이나 당국이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내줄 수 있다며 참전을 호소했습니다. So any gender, any age, any skill level to no skill level, but yeah, if you want to fight, come here and see me, and I'll put you in a unit so you can go fight.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에 자주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2016년 미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했지만 이후 실망했다며 난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적었다고 미국 CBS가 보도했습니다. 당선되면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해온 트럼프의 반발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라우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건설 노동자로 살아오다 지난 2018년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이웃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Most of the neighbors around here have taken good care of her and he's been one of them, like never mean-spirited and always welcoming just in general. 젊은 시절 성폭행범으로부터 여성을 구한 영웅담으로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가 하면 2002년에는 도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과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이는 등 돈키호테 같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폭격하겠다며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로켓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아직 공모자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헬기와 순찰자 20여 대를 동원해 긴박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이날 오후 마틴 카운티의 95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한 운전자는 경찰이 용의자가 탄 검은색 닛산 SUV 차량과 긴박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암살 시도 용의자를 체포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목격자는 당시의 추격전이 미친 짓이었다고 표현하며 닛산 차 한 대가 우리 바로 앞을 맹렬히 달려갔고 경찰 차 여러 대는 최소 시속 90마일로 달려갔다면서 긴박했던 순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는 경찰이 차량을 통제한 후 용의자를 체포하고 이 상황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2시간가량 도로 위에 서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을 정치폭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 가능성에 매우 심란하다며 정치폭력을 규탄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사에 감사하다며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의 경각심을 치하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비밀 경호국이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 역량,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암살 시도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나의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치지 않아 안도했다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언제든 정치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생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후폭풍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배경 그리고 무엇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야외 유세 도중 총에 맞아 귀를 다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잠시 뒤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쥔 채 싸우자고 외쳤고 이틀 뒤엔 공식 석상에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로 집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엔 불이 붙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대관식 분위기로 치러진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새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맹추격하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5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암살 미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건 직후 선거 자금 모금을 독려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양자 구도에서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 40%에서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것만 지키면 예,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관건은 수사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암살 미수 때 총격범이 현장에서 사살된 것과 달리 이번엔 용의자가 붙잡힌 만큼 범행 동기와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집토끼 결집을 넘어 부동층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잇따르는 정치폭력 사태에 정작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지난 7월에 이어서 어제 또 발생하면서 비밀 경호국 SS의 경호 실패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에 암살 시도 총격을 받고 귀를 다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적절했는지 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등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7월 피격 사건 당시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 지붕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것을 차단하지 않아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이에 킴벌리 치틀 당시 비밀경호국 국장은 경호 실패 책임을 지고 같은 달 23일 사임했습니다. 이후 유세 현장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또다시 암살 미수 용의자가 접근한 것을 두고 뉴욕타임즈는 비밀 경호국의 넓은 범위 보호 능력에 대해 의문을 키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총격범이 망원경 달린 반자동 초총을 갖고 전직 대통령에게 300에서 500야드 거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버틀러 총격으로 노출된 시급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정치 환경에 비밀경호국이 대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비밀경호국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 당국을 일단 옹호했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암살 사건 이후 이제 다른 정치권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56%는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유권자 41%는 그런 관세를 제안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일반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부과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으며 3분의 2는 관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자 자신과 인종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흑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토요일인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흑인 코커스 CBC 행사에서 여기 모두는 이 CBC가 반세기 넘게 의회와 우리나라의 양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양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비전, 우리의 비전이 엄청나 위협받고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려 노력하고 투쟁하는 동안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우군들인 미국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진심으로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뒤로할 준비가 됐다고 믿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도에 설립된 CBC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 흑인 의원 모임으로 현 118대 의회는 역대 최대인 6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이면서 두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에서 비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표를 가져간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라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당 총 538명 중 과반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50개 주가 있지만 정작 승패를 좌우하는 곳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세가 비슷한 경합주입니다. 경합주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주에서도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스테이트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리 격차를 좁혀도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많이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인당 54명 중 단 한 명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의 레드스테이트, 뭐 루이지애나나 엘라바마에서 총력전을 벌여도 선거인당 단 한 명도 차지하지 못한 채 시간과 자원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때마다 양당 후보는 안정적인 지역은 내버려 두고 경합주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든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이론적으로 각 후보가 269명을 가져가면서 선거인단만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자 독식을 채택하지 않은 네브라스카주를 고려하면 변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메인은 2020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네브라스카 2선거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 주마다 지금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인단에서 비기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하면 해당 주의 대표격인 선거인단이 나중에 따로 모여 투표 결과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투표 방식 미국 대선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 의향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의 투표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후에도 동률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 1월 3일에 새로 출범하는 119대 의회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가 잇따르고 또 교내 침격 총격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사회는 또다시 총기 문제로 들썩입니다. 박빙의 미국 대선 판세 속에 총기 규제는 지지 정당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Y10의 보도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촛불을 든 추모객들이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4살 재학생으로 범행에 쓰인 총기는 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4명 이상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29건 발생을 해 130명 가까이 희생된 가운데 최근엔 고속도로에서 무차별 총격이 잇따랐습니다. He obtained a firearm at a local place here in London, but it was obtained, you know, legally. He went through the ATF, he went through all the proper paperwork, and we have paperwork. 총기 규제 논쟁은 선거 때마다 찬반이 뜨거웠지만 이번 대선에선 낙태권과 국경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세 중이던 대선 후보가 미국 내 2천만 정이나 유통된 소총에 맞고 총기 공포가 학교를 덮치자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양당의 정책 노선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드라이브 속에 30년 만에 입법에 나선 민주당은 총기 폭력을 재앙으로 규정했고 공화당은 수정헌법에 명시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And we have to end this epidemic of gun violence. We need it for safety. If the Biden regime gets four more years, they are coming for your guns, 100% certain. Crooked Joe has a 40-year record of trying to rip firearms out of the hands of law-abiding citizens. 남은 대선 기간, 민주당은 트럼프 피격을 소재로 총기 규제를 핵심 화두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후보가 피해자임에도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공화당이 역풍을 경계하며 노선의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내일은 늦가을 날씨로 출발합니다. 주말에는 그러나 또다시 늦여름 날씨로 바뀌면서 주중과 주말의 낮 기온 변덕스럽게 변화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인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은 상태로 70도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밤 기온도 역시 10도가량 낮은 상태로 50도 중반에서 6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늦가을 날씨는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에는 목요일보다 5, 6도가량 올라서 온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이나 다시 뛰어올라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내에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60도, 밸리와 일란다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55도, 해안 지역은 70도, 62도로 예상됩니다. 추석을 맞는 한국,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고 이 밤에는 구름 사이로 추석 보름달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에 진동 느끼시고 일어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뭐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꼈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22분경 말리부에서 3.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던 말리부에서 나흘 만인 오늘 규모 3.6의 지진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진원은 뭐 사우저녹스, 아고라 힐즈, 말리보 요 사이쯤 됩니다. 오늘 지진에 의한 흔들림은 롱비치부터 산타클라리타까지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지진이 나흘 전에 발생했던 4.7 지진의 여진인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진으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말리부에서 규모 3.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지역에서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늘 또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몰아닥친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와 지반 침하가 팔로스버디스 페니슐라 지역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렌초 팔로서버디스, 포르투갈 밴드 지역을 시작으로 상당수 주택들이 가스와 수도는 물론이고 전기까지 끊기면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인 롤링힐스시 일부 주택들에도 전기와 가스 서비스 중단이 예고돼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롤링힐스시 정부 운영 웹사이트에 따르면 롤링힐스시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13일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SEC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전기 서비스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에는 남가주 가스 컴퍼니 소칼 가스가 안전상의 이유로 16일인 오늘 오후 3시부터 롤링힐스 34개 주택에 대한 가스 공급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성명을 통해 가속화되는 토치 이동으로 인해 천연가스 파이프가 손상돼 더 이상 롤링힐스시에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롤링힐스 시정부 관계자들은 유틸리티 회사들의 발표는 해당 주민들의 전기와 가스가 언제든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LA 카운티 소방국 등 게이트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공공안전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당국은 유틸리티 공급 회사들에게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전례 없는 집안 침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팔로스버디스 지역 전체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미 렌초 팔로스버디스 150여 가구에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져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을 떠나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경고가 이어진 것입니다. 포르투갈 밴드의 집안 침하는 1956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지난 2년 이 폭우로 인해 토지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몇 년 새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토지는 주당 약 1피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이것은 2022년 10월과 비교할 때 약 88배나 빠른 수치입니다. 주민들은 자체 발전기를 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지난 금요일 LA에서 무장강도 총에 맞아 중상입니다. 피해자는 43살의 미구엘 엔젤 아귤라로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반 노스 터스틴 서클에서 4인조 무장강도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등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만여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입니다. 경찰이 몬트리올 파크에서 발생한 다수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둑들이 자신들의 집을 미리 살펴보고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례에서는 용의자들이 노부부의 은퇴자금 전체를 훔쳐갔고 수십 년간의 노력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 부부의 딸과 인터뷰를 가진 KTLA는 딸은 안전상의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신원을 밝히길 원하지 않았지만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침입 영상을 공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딸은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경 모두가 출근한 후 3명의 도둑이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을 대낮에 노렸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며 정말 소박하게 사셨고 은퇴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은퇴를 못하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카메라에 포착된 침입 절도 사건은 며칠 전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KTLA와 인터뷰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강아지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복면을 쓴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디자이너 가방과 현금 또 아내의 결혼 반지를 갖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이 SUV를 들이받아 푸드트럭
두 대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푸드트럭 고객과 보행자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새벽 0시 30분 올림픽 블루버드와 조지아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렌초 팔레스버디스 씨가 산사태 위험에 처한 지역 홈오너들에게 집에 수평을 맞추도록 하는 안정화 프로젝트에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롱비치 씨가 시내 주민 최대 10명에게 ADU 건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융자를 해줍니다. 로컬 소식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렌처폴리스 버디스 씨가 이 지역 지속적인 집안 이동으로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임시로 안정화하고 수평을 맞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급격한 집안 이동을 겪고 있는 폴투기스 밴드와 시뷰 지역 수백 가구가 최근 수주일 새 가스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에서 이 지역 많은 주민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집을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안정화 프로젝트를 위한 펄밋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임시 해결책으로 수평 조정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의 균형을 잡고 대체 기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주택 수리 기간 동안에 임시 모듈식 주택과 보관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한 허가 신청서는 현재 시 웹사이트 rpbca.gov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상 상황이라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800-250-7339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롱비치 시가 시내 최대 10명의 주민들에게 별채 ADU 건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융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치했습니다. 백야드 빌더스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홈오너들이 집들에 ADU를 짓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과 설계, 건설, 허가 과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최대 10명의 주민들은 30년 만기 무이자로 최대 25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혜자들은 ADU 건설 후 홈오너의 가족이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ADU를 임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ADU를 임대하는 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신청자는 롱비치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최대 4유닛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세사르 샤베즈 공원과 10월 24일 저녁 6시 롱비치 에너지 자원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산불 관련 지난 주말 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입니다. 지금 39,026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있는 가운데 42%가 진화된 상태입니다. 4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불로 확산됐었던 이 브릿지 산불 54,690에이커를 현재 전소시키면서 11%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샌버나디노 로스앤젤레스에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마운틴 하이를 위협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던 산불, 브릿지 산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많은 면적 54,690에이크를 태우고 11% 진화율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에어포트 산불은 23,519에이크를 전소시킨 가운데 31%의 진화율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트라버코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면서 리버사이드까지 지금 산불이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율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가주에서 발생한 3개의 대형 산불, 이번 주에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진화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륙 산지에 강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을 포함한 시에라네바다 일부 지역에 겨울 날씨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8,000피트 이상 고도에는 4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 통상 건조한 지역에서 한 달치에 해당하는 강수량인데 최대 100mm 강수량이 보고가 됐거든요. 자, 9월에 이례적인 눈주의보, 기후변화에 또다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LA 통합교육구 LA USD의 학교 경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에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한 명은 캠퍼스 내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 탐지가 보도했습니다. 어제자 LA탐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LAUSD 교육위원회 산하 학교안전소위원회에서 공개된 학교 경험 서베이 결과 61%의 고등학생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설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8%는 이 설문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10명 중 1명꼴로 학교 치안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USD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미네아폴리스 경찰에 의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흑인 커뮤니티에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2021년 2월부터 교육군에 학교 경찰을 축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AUSD 학교 경찰은 37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38.5%가 줄었습니다. 학교 경찰의 대규모 감축으로 더 이상 중고등학교 캠퍼스에 경찰을 상주시키지 않고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만 출동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3-24학년도에는 학생 간의 싸움과 물리적인 공격이 전학년도에 비해서 33.7%가 급증했습니다. 또 2024-25학년도에 들어서도 개학 후 한 달 동안 싸움과 물리적 공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3분경 놀스 헐리우드 타겟 매장 뒤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추격당하던 용의자, 저희 기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에 의해 추격당하던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과 인근 지역을 도주하며 계속 발포했습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색작전을 펼쳤고 주변 도로와 프리웨이, 이 근처에 프리웨이가 뭐가 있을까요? 프리웨이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오전 5시 23분경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응급실로 모두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모든 경찰관은 무사하다. 그리고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치료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현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벨링햄 에비뉴 북쪽 방향 교통 여전히 통제 중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일단 운전자들 이 지역 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제보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회의에서 LA 경찰국 LAPD 소속 경관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인 양용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추모 시간이 마련됩니다. 시의회 회의를 통해서 양용 씨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 이후 LA시청 앞 잔디밭에서는 양용 씨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집니다. 숨진 양용 씨 아버지 양민 씨에 따르면 17일인 내일 사건이 발생한 양민 씨의 자택을 지역구로 포함하는 LA시의회 제13지구 휴고 소토 마티네스 시의원의 제안으로 LA시의회 본회의에서 양용 씨의 사망 원인을 설명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LA시청 3층 존 페라로 시의회실에서 개회되는 시의회 본회의 가운데 양용 씨 소개와 추모가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청 주차장에 무료 주차도 가능합니다.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얼 아이디법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보 관공서 출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까지는 출입이 거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 중 공항 등에서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혼밥을 즐기는 혼밥족을 잡기 위해서 미쉐린 유명 식당들도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Y10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암 연구원으로 일하는 파리사 이마니 라드 씨가 혼자 식당을 찾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혼자 식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I'm a very sociable person. I have so many friends. I love spending time with them, but I also like to have some time just by myself. 식당 예약 사이트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혼밥 예약은 29%나 늘었습니다. 혼밥의 대명사 일본에서는 23%가 혼자 외식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탓도 큽니다. 이렇다 보니 혼자서 부담 없이 새로운 식당을 경험하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nd when you're by yourself, I think you can notice so much more, right? About the ambiance, about, you know, the service that you're getting, about the food. 혼밥족이 충성도가 높은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식당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식당은 혼밥족을 위해 넓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특별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칵테일도 색다르게 만들어줍니다. For our solo diners, the bartender will come over, kind of show you the different components, shake the cocktail and pour it for you tableside. 한때 고급 식당들은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식사하는 손님에게 2명 요금을 받는 곳까지 생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밥이 대세가 되면서 미쉐린 유명 식당들도 혼밥족을 잡기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의 17세기 정치적 암투를 그린 드라마 쇼군이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어제 피콕 극장에서 열린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쇼군은 주요 부문인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1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2년 전 오징어 게임으로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에 이어서 사나다 히로유키는 아시아계 배우로는 역대 두 번째 이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사나다와 사와이 모두 일본 배우로는 처음으로 에미상 주연상을 받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 사와이 안나는 여우주연상을 받은 여배우입니다. CNN은 쇼군이 비영어권 시리즈로 에미상 2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데 이어서 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면서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쇼군은 17세기 초 일본의 정치적 음모를 다룬 제임스 클라벨의 동명 역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대사 대부분이 일본어로 촬영됐고 디즈니 계열인 FX 채널에서 자막을 달고 방영됐습니다. 제작자와 감독 등 주요 스태프는 미국인이지만 출연진은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대부분 일본인들입니다. 이 드라마가 올해 방영된 첫 시즌부터 에미상 다관왕을 차지하면서 후속 시즌의 흥행 전망도 한층 더 밝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데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4연전 하고 있죠. 오늘까지 경기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에서는 2-6, 1-10 이렇게 크게 패했었는데 어제는 9-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에 대한 견제 굉장히 심하죠. 예. 그 경기를 보면 오타니 선수가 잘 치는 좋은, 잘 못 치는 좋은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상대방 투수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오타니 선수에게 공을 던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런 맞기 싫은 거죠. 네. 역사의 희생양이 되기 싫은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타니 선수 어제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다저스가 역전승을 거두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놨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오후 4시 20분 애틀란타와 경기를 합니다. 미국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솔하임컵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은 어제 버지니아주 게인츠빌의 로버트 트랜스존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5.5 대 6.5로 한 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전날 경기까지 10대 6으로 4점 차 리드를 안고 있던 미국이 최종 점수 15.5 대 12.5로 승리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소라인컵을 탈환한 것입니다. 소라인컵은 1990년 창설된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LA 차저스 일단은 출발 좋죠. 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의 경기에서 26-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 뭐 2패로 시작하고 있다. 뭐 이번 시즌에 크게 기대가 안 되는 팀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차저스가 2연승으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LA 차저스는 어제 저스틴 허버트가 130야드 패싱을 하면서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요. 네. 26-3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램즈는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 나서서 10-41 대패를 당했습니다. 중간에 뭐 거의 경기를 포기한 것 같았죠. 애리조나에게 10-41 대패를 당하면서 LA 램즈는 지금 시즌 개막 후 2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